이모! 방구 이모! 파이프의 미니카. 미니카의 가운데 우산을 장착했어요. 뒷모습. 파이퍼의 우산 미니카. 파이퍼 미니카. 이번에는 핑크색 한 장을 반반 잘라서 테이프로 붙이고요. 또 다른 한 장은 노란색 판, 핑크색 판 해가지고 반반을 붙여서 사용할게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파이퍼의 미니카는 색종이 긴 거 두 장이 필요한데요. 반반 색종이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방구 이모가 사용하는 사이즈는 20cm. 노랑 핑크를 반반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핑크로 된 테이프로 붙인 20cm 한 장 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반반 색종이로 앞에 미니카의 앞쪽, 미니카의 뒤쪽 우산을 만들 수 있어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 끝에 X 표시를 만들게요. 세모 두 번 펴서 X표 완성. 이쪽도 세모 두 번 양쪽 끝에 X표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보조선 접기.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또 돌려서 반대로 핑크 쪽에도 X표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펴서 원상태로 흰색이 보이게 원상태로 두고 이게 완료예요. 그 다음에 두 손을 사용해서 X표 말고 보조선을 안쪽으로 모으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X표 말고 보조선 가운데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두 개 반반 방구 이모 미니카 기본 접기 여기까지. 뒤로 돌려서 중심에 하나를 반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흰색이 보이는 무슨 드라큘라 이빨 같이 생겼죠?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중심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원상태로 중심에 맞춰서 뒤집으면 여기 밑에서 살짝 빼가지고 중심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위쪽을 다시 해볼게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드라큘라의 송곳니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중심에 맞춰서 앞쪽에 꽃갈 삼각형
접어주고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덮어주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접으면서 밑에 있는 거를 색종이를 빼내면서 중심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돌려서 파이퍼의 미니카의 앞쪽, 파이퍼의 미니카의 뒤쪽, 앞쪽을 접으려고 그러는데 중심선이 없으니까 반으로 접어서 접는 선을 만들고 다시 원상태로 펴주세요. 그 다음에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어주고 앞쪽은 완성. 그 다음에 접어서 여기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번 맞춰볼까요? 자연스럽게 맞춘 다음에 덮어주고 뒤에를 한번 자연스럽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이제 이렇게 세로로 돌려가지고 미니카의 뒤쪽을 만들려고 해요. 중심선이 없으니까 한번 왼쪽으로 접었다가 펴가지고 중심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쪽도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꽃갈 삼각형을 두 개 만들었으면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 뾰족한 부분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쪽에 뾰족한 부분으로 가져와서 딱 뾰족한 부분끼리 일치를 시켜서 여기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반으로 접어서 큰 거를 큰 세모 윗부분을 들으면 여기 작은 세모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밑에 쪽도 하나 넣어주고 거의 모양을 갖춰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손가락으로 넣고 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끝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맞추고 여기 앞에 뾰족한 부분부터 딱 눌러서 한번 접어주고요. 다시 해볼게요. 접어주고 이 부분을 다시 위쪽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때 이 꽃갈 삼각형은 중심의 가로선에 딱 맞춰서 접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 손가락을 넣는 것처럼 하면서 이 부분에 펴주세요. 잡아당겨서 펴서 자연스럽게 뒷부분을 납작하게 누르고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 위에 날개 부분을 꽃갈 삼각형을 접는데 중심선에 딱 가로선에 딱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완성. 이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파이퍼의 우산 모양이 나와요. 완성. 뒷모습. 미니카.
완성한 건 여기다 두고 이제 파이퍼의 우산 미니카에 날개를 접어볼게요. 핑크색 20cm 길이의 색종이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방구 이모 미니카 기본 접기까지 접으면 돼요. 양끝에 X표를 두 개 만들고요. 펴서 또 한 번 세모 X표 이쪽도 펴서 반대쪽으로 또 X표 X표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보조선 접기 뒤로 돌려서 세워서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고 또 반대쪽도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고 이렇게 접어줬으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원상태로 여기까지가 완료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보조선 손가락으로 안쪽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쪽도 보조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면 위에서 다른 손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두 개. 방구 이모 미니카 기본 접기 여기까지. 네,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흰색 부분을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색으로 색종이를 붙여줄게요. 쓰다 남은 못 쓰는 색종이나 하늘색 색종이를 이용을 해서 이 하얀색 부분의 사이즈를 맞추는 거예요. 크기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한 부분에 맞춰서 이 부분을 여기 흰색 부분에다 풀로 딱 붙여줄게요. 못 쓰는 종이 위에다 두고 풀을 붙여줄게요. 풀을 발라서 흰색 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색을 붙이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드라큘라의 송곳니처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쪽 앞쪽에다가 꽃가의 삼각형 두 개를 접을게요. 이쪽 됐으면 위쪽도 두 개를 접고 오징어 이쪽 뒤쪽도 꽃가의 삼각형을 중심선에 맞춰서 접을게요. 위쪽도 그때 여기가 조금 이렇게 예쁘게 안 접어지니까 손으로 잘 해서 중심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또 접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뒤로 돌려주세요. 거의 다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미니카에 이렇게. 그래서 이 핑크색 세모에 우산 날개를 만들 거예요. 이쪽 뾰족한 부분은
이쪽 앞쪽에 뾰족한 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여기 세모의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요. 이쪽도 여기를 뾰족하게 하고 이렇게 꽃갈 삼각형으로 꽃갈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무늬가 있어서 예뻐요.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여기 이 부분 제일 끝에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작은 세모를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 접어지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반으로 접는다고 생각해서 작은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완성. 그 다음에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 조금 뭉툭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살짝 가로로 작은 삼각형을 하나를 접어서 뾰족한 부분을 뭉툭하게 해주세요. 완성. 뒷모습. 그러면 합체를 해볼게요. 열어서 우산 날개를 넣고 꽃갈 삼각형을 열어서 이 앞에 넣고 뒤에 부분을 닫아주고 사이에 앞에 꽃갈 삼각형을 하나하나씩 밑에도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살짝 들어서 넣어주고 우산을 완성! 우산의 장착감 파이퍼의 미니카 짠! 이쪽에 여기까지 만들어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